안녕하세요. 저는 해외에서 거주 중인 20대 직장인입니다. 작년에 베트남으로 여행을 갔을 때 겪은 일을 가감없이 제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는 현재까지도 연락하고 지내는 베트남 여학생이 한 명 있는데요. 재작년 겨울에 사촌형과 함께 베트남에 갔을 때 만났던 친구입니다. 이 친구를 지금부터 A라고 부르겠습니다. A는 B라는 베트남 여학생과 함께 살고 있었고 사촌형이 B와 정식으로 사귀게 되면서 저 역시 A와 친구가 된 거죠. 작년에 형과 함께 떠난 두 번째 여행에서 전 A를 다시 만났고 A와 B가 우리를 저녁 식사 자리에 초대해서 기쁜 마음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리저리 지도를 보며 찾아가 보니 두 사람이 사는 집은 다소 구석지고 오래된 건물이 있었습니다. 밤이라 주변이 어두워서 그런지 건물 입구에서부터 음산한 기운이 감돌았고 더운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스산함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타국의 낯선 곳에 와서 그런가 보다 하고 기분 탓이라 여겼죠. 그렇게 그녀들의 집으로 가서 같이 저녁을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건물이 밖에서 본 것보다 내부가 훨씬 더 좋은 것 같다며 둘이 살기에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 이런 집은 임대료가 얼마쯤 하냐고 물어봤습니다. 그 집은 비가 직접 알아본 곳이라고 했는데 그녀가 한다는 말이 가격은 저렴하지만 동네 분위기가 썩 좋지가 않아서 그렇다고 하더군요. 즐겁게 식사를 마친 후 가볍게 맥주를 마시며 새벽까지 떠들고 놀던 우리는 너무 피곤해서 각자 자리를 잡고 누워 잠시 동안 쉬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깜빡 잠이 들었는데 뭔가 묘한 한기가 제 몸을 뒤덮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겁니다. 사람이 얕은 잠을 자다 보면 중간중간에 한 번씩 눈이 떠지는데 그때 제가 무심코 화장실 쪽을 쳐다봤거든요. 근데 뭔가 보였다거나 이상한 소리가 들린 것도 아닌데 온몸에 소름이 쫙 끼치면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겁니다. 여기서 더 이상은 못 자겠다 싶어서 일어나 봤더니 대략 1시간 정도가 지나 있었고 다들 피곤해 보여서 서둘러 짐을 챙겨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남은 일정 동안 우리는 별다른 문제 없이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전 괜히 혼자 예민해서 그런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형에게 슬쩍 물어봤을 때도 딱히 이상한 건 없었다고 했거든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한국으로 돌아온 저는 종종 A와 영상통화를 하며 지냈고 그날도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서 심심하던 차에 그녀와 영상통화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A와 B는 여전히 그 집에 살고 있다고 하더군요. 대화 도중에 A가 잠깐 화장실에 다녀온다며 휴대폰을 자신의 침대 옆 탁상에 놔두었고 저는 화면에 비친 제 얼굴을 멍하니 바라보며 머리를 만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상대방 화면 쪽에서 무언가 스윽 하고 올라오는 겁니다. 처음에는 날파리나 나방 같은 벌레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자세히 보니 그것은 하얗게 질린 얼굴에 두 눈이 온통 새까만 어떤 남자아이의 얼굴이었습니다. 그 얼굴은 화면 아래쪽에서 천천히 올라와 한 5초 동안 머물러 있다가 다시 아래쪽으로 스윽 하고 사라졌고 그대로 굳어버린 저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했습니다. 무표정한 얼굴만 허공에 둥둥 떠있는 것을 화면 그대로 지켜보고 있었다 생각하니 아직도 오금이 다 저립니다. 그때 A가 자리로 돌아왔고 전 그녀에게 주변의 휴대폰 화면에 반사될 만한 물건이나 사진 같은 게 있냐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둘러봐도 그런 건 전혀 없었고 저는 상기된 얼굴로 급히 번역기를 돌려서 A에게 귀신을 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엔 당황한 듯 웃던 그녀가 제 진지한 말을 듣고 이것저것 물어보더니 어떤 형태의 귀신을 봤냐고 물어왔습니다. 그래서 네다섯 살 정도 돼 보이는 남자의 얼굴이었다며 토시오 사진을 예로 보여줬는데 A의 얼굴이 갑자기 확 굳어지는 겁니다.
A는 다른 방에 있던 B와 몇 마디 주고받더니 갑자기 마구 소리를 지르며 부랴부랴 겉옷을 챙겼고 나중에 다시 연락하겠다며 통화를 종료해버렸습니다. 그로부터 30분 후 다시 영상통화를 걸어온 A는 저에게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A는 도저히 집에 못 들어갈 것 같아서 B와 함께 편의점에 앉아있다고 했는데 자기보다 B가 더 많이 놀라고 무서워한다고 하더군요. 알고 보니 B가 얼마 전부터 항상 같은 패턴의 악몽을 꾸고 있는데 그때마다 웬 어린아이가 B의 다리 밑이나 배 위에 올라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목격한 그 얼굴이 B가 꿈에서 본 그 아이와 너무나도 비슷했던 거였죠. A는 그 집으로 이사 온 뒤부터 그렇다고 하면서 아무래도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집에 귀신이 있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 후로 2주 뒤에 그녀들은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고 지금은 악몽을 꾸는 일 없이 잘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무신론자였던 저는 이 일을 겪은 후로 귀신의 존재를 조금은 믿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너무 놀라고 무서워서 화면 캡처할 생각도 하지 못했는데 제가 귀신을 본 게 아니라 화면에 반사된 무언가를 귀신으로 착각한 거라 믿고 싶었거든요. 대체 그날 제가 본 건 뭐였을까요? 벌써 1년이 다 지난 일이지만 아직도 그때 그 느낌이 선명하게 남아있습니다. 안녕하세요. 40대 초반의 시청자입니다. 그때 정확히 몇 살이었고 몇 학년이었는지 기억나진 않지만 제가 국민학교 때 직접 겪었던 일을 제보해 보겠습니다.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때만 해도 학교에서 체험학습의 일종으로 각 학년끼리 야영을 갔습니다. 당시 저희 학년은 지리산에 있는 작은 폐하교 같은 곳에 갔는데 그 근방에는 4인용 텐트가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었고 학생들이 그곳을 이용해서 야외 활동도 하고 놀기도 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냈죠. 일정 첫째 날 밤에 외줄타기 시설 아래쪽으로 웅덩이가 생길 만큼 비가 내렸고 다음날 여러가지 레크레이션 활동을 한 뒤 날이 저물자 학교 운동장에서 캠프파이어를 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A라는 친구와 같은 조로 함께 텐트를 썼는데 저녁을 먹고 놀다가 담임 선생님이 식사 전에 양초와 종이컵을 미리 챙겨라고 했던 걸 깜빡 잊어버렸습니다. 저와 A는 선생님에게 손전등을 빌려서 텐트가 있는 학교 뒤쪽 산속으로 올라갔고 초와 종이컵을 찾다가 텐트 안에서 튀어나온 다람쥐를 보고는 한참을 웃었습니다. 그때 A가 갑자기 소변이 급하다면서 텐트 뒤쪽으로 뛰어갔고 초와 종이컵을 들고 밖으로 나왔는데 A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저는 녀석이 장난을 치는 줄 알고 손전등을 껐다 켰다 하면서 조용히 A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우리 텐트와 가까운 곳에 있던 외줄타기 아래 작은 웅덩이 쪽에 어떤 새까만 형체가 앉아있는 게 보이는 겁니다. 저는 그게 당연히 A인 줄 알고 그쪽으로 손전등을 비추며 장난치지 말고 빨리 가자고 했는데 아무 반응이 없더군요. 녀석의 이름을 부르면서 마구 소리도 쳐보고 바닥에 떨어진 작은 돌을 주워들어 웅덩이 주변으로 던져보기도 했지만 그 형체는 미동조차 없었습니다. 순간 무서운 생각이 들었던 저는 먼저 가겠다고 둘러대며 계단을 타고 빠르게 산을 내려왔습니다. 그렇게 운동장으로 가보니 캠프파이어는 이미 시작되었고 우리 반 아이들이 있는 곳으로 가니 선생님이 왜 이렇게 늦었냐면서 A가 아까 전부터 저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슬쩍 녀석의 옆으로 가서 볼일 보고 온다더니 왜 먼저 갔냐고 물었고 A는 볼일을 보고는 텐트 쪽으로 와서 저를 계속 불렀는데 아무런 대답이 없어서 제가 먼저 내려간 줄 알고 혼자서 와버렸다고 하더군요. 다음날 집으로 가기 위해 짐을 챙기면서 외줄타기가 있는 곳을 살펴봤지만 웅덩이 쪽에는
사람으로 착각할 만한 바위나 나무 같은 건 없었습니다. 그때는 저도 너무 어려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는데 나이가 들고 보니 그날 내가 뭘 봤던 걸까 하고 종종 생각하게 되는군요.